안녕하세요. 신동식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테니스 치는 날이죠. 코트에. 오늘도 코트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이세요? 이쪽은 진주 이현동 홍설 테니스 코트인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진주클럽 코트고요. 뒤쪽이 정우회 코트인데 오늘 성심회분들 원래가 있어요. 그래서 코트를 꽉 채웠습니다. 거의 지금 6면, 7면을 쓰시는데요. 성심회가 회원이 한 60분 정도 되시는데, 40분 정도 없어요. 지금 저쪽에서 지금 라인 인아웃 가지고 서로, 맞네 틀리네 지금 이러고 계신데요. 동호인 경기는 심판이 없으니까 가까운 분들이 콜을 하시거든요. 자기 앞에 떨어진 공을 본인 코트를 콜을 해요. 그래서 가끔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클레이 코트는 공 자국이 찍혀요. 인인지 아웃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공 자국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건 아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공 자국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문제는 하드 코트 같은 데 가면 하드 코트는 자국이 잘안 남아요. 그래서 이 CCBB를 가릴 때좀큰 소리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경기 같은 경우는 호크아이를 쓰죠. 그래서 세면에서 그 궤적을 그려서 다시 공이 어떻게 왔는지를 리플레이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웃라인이거든요. 공이 자, 여기 안에 들어오면 오른쪽은 지금 인코스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인이죠. 그런데 공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것도 인입니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건 아웃이지. 인입니다. 이거 안 물렸잖아. 되죠? 이거 여기서 보면 안 물리거든. 이게 공 자국이 나중에 남을 텐데.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상태는 떠가 있거든.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와야지. 뭐 그러니까 일단 라인에만 붙으면 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나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인 것자, 여자 저거. 아웃이네요. 그러네. 이게 호크아이로 보면 이제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호크아이가 여기서 보면 많이 떨어지다니까. 세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단 여기서 내 들어봐. 그러네. 와, 아웃이네요. 많이 떨어지 있다니까. 이 서비스 라인입니다. 서비스 라인, 딱 서비스 들어가세요. 자, 공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뒤에서 보면은 들어온 것 같은데 돌려보겠습니다. 자, 챌린지. 이거는 막 반쪽 떨리. 아웃입니다. 폴이죠, 폴.